김PD도 놀랐다. 점심시간 식당 들어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아니, 식사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리는 중이에요? 예. 과연 식당 안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다. 역시나 식당은 이미 만석. 입구엔 대기 손님까지. 대체 무슨 맛을 찾아왔을까 궁금해지던 그때. 아니, 저것은 탕수육. 그런데 잠깐, 탕수육 소스 속에 보이는 저것 밤 맞죠? 오, 진짜 밤이네요. 공주가 특산품이 밤이에요. 공주 정한밤이 유명하잖아요. 그 밤을 이용해서 만드는 밤 탕수육이요. 그 이름 밤 탕수육. 대표 외식 메뉴로 꼽히는 탕수육에 알밥이 가득하고. 아니, 이건 쟁반 짜장 아닌가요? 그럼 혹시 여기도 당연 하다는 듯 그 모습 보이는 알밥. 자르르한 윤기에 반해 일단 한 젓가락 후루룩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 반사. 후루룩 후루룩. 과연 그 맛은? 짬뽕 짜장이 다 반이에요. 안 들어가지고. 진짜 여기서 먹다 딴 데 가서 못 먹어요. 이제 만날 사람은 사장님. 그런데 지켜보고 기다려봐도 김PD에겐 관심도 없는 이곳.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진격 본능 발동. 그러나 상대를 안 해주세요. 어떡해요. 가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걸 느끼군요. 오, 이분 맞다. 분명히 보셨다. 그런데도 철저히 외면! 외면! 투영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 점심시간이 끝날 즈음 드디어! 죄송한데요. 찍는 거 뭐라고 안 하는데 우리 연락 못 받았는데? 저희가 원래 이렇게 무작정 다니는데 연락 안 무작정 다니는데 이게 끝! 김PD 당황스럽다. 다시 한번 사장님에게 접근해보는데 그 카메라 봤는데 많이 놀라지 않으시네요? 아, 저희 촬영도 많이 하고 저 원래 이거 신호요. 아, 촬영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집이 저기 뭐야 많이 했어요. 저기 세월의 단일에서도 찍어놨는데.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네요. 많이 기다렸는데. 아, 숨은 맛집만 찾던 진격의 김PD가 아니던가. 오래 서 있었는데 그렇죠. 네, 원점에서 시작해요. 맛집을 찾아다니거든요. 박종작? 박종작? 오, 이름이? 단서 포착, 암호명 박종작. 그런데 대체 박종작 씨는 누구? 진격의 김PD 박종작을 찾아라.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그때. 아니, 저것은 일단 이곳이 박종작과 관련 있는 곳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비닐하우스뿐? 바로 그때 난감한 김PD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귀인이 있었으니. 박정자 씨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왜 박정자 삼거리? 네, 박정자 삼거리는 지명이 네. 박신혜가 네. 정자를 심었다고 해서 박정자요. 아. 네, 그, 박정자 삼거리가요. 네. 소문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맛집. 네. 맛집. 내가 여기 이장이니까. 이장님이세요? 네, 이장 35년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나쁜 입시오. 와, 장기집권. 그러니까 네. 여기 지역은 내가 뭐 네. 충청남도는 웬만하면 내가 다 아는데 네. 이런 집들은 추천해 줄 만한 집이. 확실해요, 확실해요. 경력 35년 이장님의 강력 추천. 오늘의 리얼 맛집 찾았다. 바로 그때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수상한 연기 포착. 과연 그 정체는? 식당 뒤쪽 누군가 있다. 누군가 있어.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예. 사장님이세요? 예. 아. 그럼 이분은 사모님? 잡으러 왔대요. 잡으러 왔대요. 아, 저희가. 저도 놀랐어요. 서울 SBS 방송국에 왔는데요. 그 공주 지역에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녀요. 예. 맛있다고 그러죠? 예. 물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네. 저희는 또 미어를 안 치고 그냥 다 그냥 가만 숲에서 우러나는 거를 하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틈새를 이용한 깨알 잘 나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야트가 뭐 저기 네. 바쁘면 하니까 아주 그냥 부창 부수네요. 충청도 스타일이죠. 괜찮으시겠어요? 네? 촬영을 좀 해주세요. 네. 시디알 자격도 안 돼요.
저녁이 안 된다고요?